올스타쇼 솔선생 데이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줄 거는 AP 아쏘를 강자로 할 겁니다. 제드 노플. 우리 팀 상대 라이너가, 맞죠? 나이스. 상대방이 이제 딜교 하려고 하는데 쫄아가지고 자꾸 누굴 부르죠? 이만큼 야쏘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예, 이만큼 야쏘가 좋다는 겁니다. 왔죠, 지금? 왔어! 왔어! 이 새끼야, 왔어! 어머. 아이고, 방금 모르가나가 속박이 맞아가지고, 아. 이게 좀 단점이긴 해요. 이게 단점이 한 개 있어요, 여러분. 단점이 한 개만 있는 줄 알았는데 두 개가 단점이었어요. 이럴 때 좋아요, 이럴 때. 이거 타고, 또 타고, 또 타고. 예. 단점이 뭐냐면 자기가 미니언 먹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오는지 모른다 라는게 단점입니다. 네, 왔습니다. 네, 싸우는 척 하다가 도망가는 거죠. 오는 거를 톡 칩니다. 칩니다, 이게. 네. 재밌죠? 오는 걸 톡 치면 돼요. 존나 셉니다. 존나 셉니다. 조심합니다, 예. 와우. 네, 아마도 제드의 궁극기가 빠져야 제가 한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보이시죠, 여러분? 세죠? 봤죠? 피부도 지리죠? 좋댔습니다. 플래시 바로 쓰고요. 상대방 스킬 피하면 됩니다. 네, 이러면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방카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머. 각성이다! 보셨죠, 여러분? 어머. 제가 방금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 와, 야, 요우무가 진짜 멋있어요, 여러분. 요우무가 루시안 요우무 가면 진짜 뭔가 주연발 느낌 나면서 저도 리치베이 발동. 좋아요. 이제는 피드 스틱 궁쓸 각을 지금 재고 있죠. 피드 궁쓴 소리. 좋아요.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냐. 어그로가 저기 깔려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띄우고 궁극기 평타. 보이시죠, 여러분?